세 번째 포인트, 투상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투상도법은 대상이 되는 물체의 형태와 크기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그려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아래 표는 여러 가지 투상도법을 분리별로 구분한 표입니다. 자, 정투상도는 동면투상입니다. 정면과 평면, 측면을 각각 나타내게 됩니다. 평행투상에서는 축축투상, 등각투상, 이등각투상, 부등각투상, 표고투상, 직사투상, 사투상이 있고, 투시투상에는 평행투시, 유각투시, 사각투시가 있습니다. 이 직투상은 투사선이 서로 평행하고 투상되는 면이 수직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투상은 투사선이 서로 평행하고 투상되는 면이 경사진 경우를 말합니다. 투시투상은 투사선이 한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방사상으로 발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단면투상은 하나의 면에 표현되는 투상을 말합니다. 자, 정투상도는 물체를 직교하는 두 투상면에 투사시켜 그리는 복면투상입니다. 물체의 형상을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각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목이나 선박제도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일각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면도는 물체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의 도면으로 물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도면을 말합니다. 측면도는 물체를 정면도를 기준해서 좌우측에서 본 도면을 말합니다. 평면도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본 도면을 말합니다. 저면도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본 도면을 말합니다. 이 배면도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서 본 도면을 말합니다. 자, 삼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각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제도 통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투상도법입니다. 삼각 안에 놓고 투상하게 되므로 투사선이 투사면을 통과하여 입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삼각법의 경우 순서는 눈과 화면, 물체의 순으로 보는 위치면에 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삼각법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박스 안에 물체를 넣고 사각 박스의 각면에 박스 안에 물체를 보이는 대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법은 일각법에 비해서 도면을 이해하기가 쉬우며 치수 기입이 편리하고 보조투상도를 사용하여 복잡한 물체도 쉽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각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각법은 영국에서 발달한 정투상도법입니다. 토목이나 선박제도 등에 쓰입니다. 삼각법과는 달리 순서는 눈과 물체, 화면의 순으로 물체를 일각 안에 놓고 투상하게 되므로 투사선이 물체를 통과하여 투사면에 이르게 되어 보는 위치의 반대편에 상이 나타나고 삼각법과 위치가 서로 반대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투상도는 투사선이 서로 평행하고 투상되는 면이 사선으로 지나는 평행투상도를 말합니다. 단면투상으로 정육면체 세 개의 화면이 한 화면의 실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사지게 되는 한쪽 면은 30도, 45도, 60도의 각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투상도는 물체의 경사면 길이는 정면과 다르게 하여 물체가 실감이 나도록 하기 위해 길이와 높이는 현척으로 그리고 폭은 현척으로 그리거나 2분의 1, 4분의 3, 8분의 5, 8분의 3으로 축소해서 그리게 됩니다. 이 방법은 주로 가구나 원기둥 모양의 물체를 그릴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